제가 어렸을 때부터 꽃을 좀 좋아하기도 했었던 터라서 많이 매력을 느꼈었던 것 같아요. 다큐멘터리를 보게 됐었는데 남자 플로리스트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내용이었어요. 그 영상을 보고 난 후부터 꽃이라는 게 오래 떠나질 않더라고요.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정말 즐기면서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받았고 큰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수업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은 이직을 생각을 하시고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.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커리어 다 버리고 오셨을 때 만족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거든요. 괜찮다고 하시면 같은 마음으로 수업도 진행하는 편이에요. 꽃이라는 것 자체가 따로 꾸미지 않아도 그대로 한 송이만 두었을 때도 아름답기 때문에 더 이걸 어떻게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.